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성경의 예언을 살피며 시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삶에 있는 죄악된 습관과 환경에서 분리시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혹독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재림 준비는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신은 봉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나 또 먼 외방의 선교지에서 자신의 안락함이나 현실적인 걱정을 뒤로하고 부지런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주님의 재림은 더욱 가까운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재림 준비의 가장 큰 주제는 선교입니다. 성도는 선교를 통하여 성결을 경험하게 되고 재림의 긴박함을 깨닫게 되며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생스러운 재림 준비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선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재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